좋은 점이 뭐냐면 입술을 보통 이제 3P로 많이 하시잖아요. 3P가 굉장히 각질층이 좀 많이 생기고 탈각률이 많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시술 직후에는 굉장히 너무 진한 느낌이 들고 또 탈각되면 너무 많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보통 3P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객님들한테 70%는 탈각된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시술 직후에도 별로 부담이 없고 착색률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 JB 본점 정유진 원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 고객님 입술을 하시러 오셨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할 때 립스틱 바르니까 조금 불편하시죠? 네, 평상시에 어떤 컬러를 주로 바르시나요? 붉은색을 바르기도 하고 갈색을 네. 바르기도 하고 아, 갈색을 바르기도 하고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시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톤이 입술을 안 바르면 조금 아픈 것처럼 그래서 화장을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입술만 바르시는 편이에요? 입술만 거의 입술만 바르시는구나. 그러면 입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습만 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입술이 주변에는 약간 까무잡잡하고 이제 안쪽에는 약간 핑크톤이 도는 그런 입술 톤인데 전체적으로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하시거든요. 이제 어른분들은 컬러를 주로 이제 데일리 컬러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레드톤하고 약간 핑크톤이 돌듯이 이제 조금 쨍한 입술을 좀 좋아하시는데 풀 컬러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안쪽만 살짝 밝게만 톤업만 이제 원하시는 건지 저 원장님이 예쁘게만 아 그럼 제가 이제 알아서 고객님한테 맞도록 입술을 안 발라도 되도록 그렇게 시술을 해드리면 되겠죠? 네, 자연스럽게. 네, 네. 입술 시술은 처음이시죠? 네. 지금 거의 대체로 입술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립스틱 바르면은 이제 자꾸 지워지니까 또 마스크 착용을 하고 또 화장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마스크를 뺄 때 또 식사를 하실 때 좀 불편해서 입술을 하시는데 전처리는 다 해놓은 상태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잡을 거고요. 디자인도 원하시는 게 딱히 없으시고요. 원장님. 네. 예쁘게. 혹시나 있으신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 입술보다 왼쪽 입술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세요. 보통 입술도 비대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웃라인으로 하든지 뭐 인라인으로 안쪽으로 작게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고객님 입술 라인 따라서 이제 디자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컬러는 네, 두 가지 이제 사용할 거고요. 핑크 코랄하고 러시안 레드를 사용을 해서 고객님이 피부톤이 조금 까무잡잡하시기 때문에 레드만 사용을 하면 오히려 또 조금 어두워 보일 수가 있어서 코랄로 조금 톤업 같이 되면서 좀 밝은 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5로 섞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섞었을 때 컬러가 러시안 레드보다는 조금 더 밝은 컬러로 나오고요. 비전 머신 SPMU 모드에서 일반 반영구 모드인데요. 1P를 사용을 해서 라인 작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윤곽을 많이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자, 이제 핸드피스를 바꿔서 미라클 플러스 니들로 전체 들어갈 거고요. 뚱뚱이 핸드피스로 사용을 하고요. 오토닷 기능을 이용을 해서 수직입법처럼 점으로 들어갈 건데 한 12단계에 놓고 파워를 2 정도로 설정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입술을 보통 이제 3P로 많이 하시잖아요. 3P가 굉장히 각질층이 좀 많이 생기고 탈각률이 많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시술 직후에는 굉장히 너무 진한 느낌이 들고 또 탈각되면 너무 많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보통 3P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객님들한테 70%는 탈각된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시술 직후에도 별로 부담이 없고 착색률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이 뚱뚱이 핸드피스를 사용을 해서 플러스 니들로 사용을 한다면 원장님들의 일이 아마 훨씬 덜어질 거고 고객님들 또한 시술 직후부터 일주일 각질이 형성될 때까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술이 굉장히 빨리 되면서 또 붓기도 없고 통증도 많이 없는 지금 요 니들을 사용을 해서 제가 시술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객님처럼 입술이 조금 붓기 있는 분들은 SMP 센터
특수한 니들을 사용을 해서 얘가 12개의 바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넓은 면적, 그리고 안쪽이 탈각이 좀 많이 되는데 이 안쪽 중심으로 착색이 굉장히 빠르고 쉽고 시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이 센터 니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라클 플러스 니들은 한 2, 3mm 정도 빼서 하셔도 큰 부담이 없는 게 니들 자체에 이제 텐션이 있어서 그렇게 자극을 주지를 않아요. 일반 니들을 사용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입술이 뜯길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뜯김 없이 그대로 수지하듯이 입술 색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시고요. 너무 편안하고 빠르게 시술이 다 됩니다. 공판에만 해봐도 3핀 니들로 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얘로 하면 찍는 즉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피스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3피스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고 시술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끄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색을 착색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일반 러시안 레드보다는 고객님 피부톤 같은 경우에 약간 밝은 코랄색을 섞어서 피부톤이 환해 보일 수 있도록 좀 쨍한 색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탈각이 됐을 때는 굉장히 생기있게 보이실 거예요. 자, 피부를 열어줬고요. 열어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 컬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올릴게요. 15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안쪽은 어차피 센터 니들로 제가 면을 채울 거라서 바깥쪽에 잘 들어가는 라인부터 순차적으로 넣겠습니다. 이 미라클 플러스 니들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각도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원장님들이 막 90도로 막 스윙을 이렇게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텐션도 그렇게 짱짱하게 안 주셔도 되시고요. 살짝만 텐션을 줘도 지금 바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수지하듯이 기계가 오토로 다 찍어주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게 없고요. 붓기도 없고 탈각률도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넣는 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안쪽에는 탈각률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센터 니들로 들어갈 건데요. 이 가운데 쪽이 바깥쪽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가야 나중에 딱지가 탈각이 돼도 많이 남아있어요. 파워는 3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돌렸다가 반 조금 안 되게 이제 반바퀴 정도 다시 넣어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 5분 정도 착색 좀 시켜놨었고요. 하실 때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예. 괜찮았어요? 거울 한번 보시고. 여기서 각질 탈각되면 거의 이제 톤이 업된 것처럼 립밤만 발라도 외출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예쁠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네. 컬러 괜찮죠? 네네. 네, 어둡지도 않고 지금 레드에서 핑크 코랄 조금 섞어서 굉장히 밝게 얼굴 톤이 굉장히 밝아 보이세요. 처음에 찍었을 때는 얼굴이 약간 어두워 보였었는데 톤이 많이 업이 됐습니다. 지금 고객님이 처음에는 왼쪽 오른쪽 입술이 이제 좀 짝짝이었고 거든요. 조금 비대칭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른쪽이 조금 더 크고 왼쪽이 조금 작았어요. 그리고 왼쪽 입술 끝이 조금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입술 밸런스를 제가 맞춰놨거든요.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왼쪽 입술을 약간 더 도톰하게 해서 오른쪽이랑 비슷하게 디자인을 맞춰놨어요. 지금 거의 흡사하게 이제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